그 LTE 예. 그 모듈은 그냥 3사 아무거나 네, 3사 아무거나 아니고 네. 예. 그 데이터 쉐어링 핸드폰용 데이터 쉐어링인데 휴대폰용. 근데 이제 그거를 신청하려면은 대리점을 가는 게 빨라요. 네, 대리점 가셔가지고 공포를 가져가야 돼. 공포냐? 네. 공포를 하나 들고 가고 여기 쓴다고 얘기하고 받으라는 네. 거죠? 네. 그래갖고 그 받은 거를 공포를 쓸 게 아니라 그냥 LTE 유심에 꽂아만 놓으면은 네. 된다. 된다. 그러면 된다. 감사 감사. 이거 얼마에 샀었죠? 컴박살님이 오셔가지고 한번 LTE 모듈을 사용해봤습니다. 정말 놀라운 결과가 있었어요. 아직 LTE 안 떴네요. 떴네요. 떴어. 꺼지. 이거 기체 네. 네트워크, 네, 지상 네트워크. 강화된 정보는 켜야 되나요? 네, 됐어요. 된 거 이제 된 거잖아요. 이제 난리 돼요. 이제 난리 돼요. 스크린 녹화가 아니고 강화된 활성. 어 그거 때문에 안 될 거야 맞아. 아 4K 기체 25그램? 녹화가 안 돼요. 사양 낮춰서 해야 돼. 오케이. 아 하기야 데이터 때문에. 이것도 스크린 녹화도 하고 있어요. 어 이렇게 쓰는 거. 여기에서 저쪽 동네로 가보라는 거잖아. 뒷동네. 여기 금방 끊겨. 맞아요. 우리 이전에 저번에 배터리 그거 했잖아요. 맞아. 네. 거기까지 못 가요. 못 가요? 벌써 이제 가려고 하네. 대박. 언제 여기는 신호 끊겨야 돼 지금은. 특히 어디 갔어? 남치. 와 여기. 아 나 이거 뭐, 엄청 많네. 이거랑 같이 살려고 하는 만약에 심심하거나 판매를 하고. 여기 끊겼잖아 지금. 꼬지르고 있어 되니까. 지금. 괜찮은 것 같아요. 대박. 지금 꼬지르고 하고 있죠. 저하고 저거 하지 말아야 돼. 그러니까 이런 여기다도 해가지고 어디까지 갔어? 바꿔쓰기 할 수가 있어. 끊겼지? 네 끊겼어. 응. 근데 움직이지? 엄청 잘 움직여요. 대박. 이거 아니 화가 솔직히 포즈가 끊기지가 않아. 뭘 말로 표현이 안 되는 거야 이거는. 딜레이가 있거나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체험을 한번 해야지 눈 돌아가지. 우와. 근데 문제는 아바타에서는 안 된다는 것 때문에 아 2도 되면 좋겠다 진짜. 진짜 대박이다 이거. 태행산 맞다 태행산 우리 옆에 태행산 스포츠 모드 할게요. 아니요 스포츠 모드가 오히려 배터리만 많이 소모되는데요. 컴박사님이 예전에 알려주셨어요. 근데 진짜 그건 맞는 것 같아요. 출력이 강해지는 거지 최대 속도가 늘어나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. 그러니까 힘이 더 좋아졌다가 표현만 지금 하자는 거는 LTE 낮게 알아야 되는 게 LTE 중계기들이 건물 위에 이렇게 붙어있으니까 너무 웃게 알아도 소용이 없는 거야. 그렇지. 어차피 우리나라는 150m가 됐어. 포커스 트랙 못 쓰네. 포커스 트랙 못 쓰네. 근데 어차피 뭐 저기까지 가고 포커스 트랙 쓸 건 없어. 메비3도 안 되더라고. 포커스 트랙. 다 그런 게 제한 거야. 지금 가겠어. 대신 저기만 있는 거 아니에요? 그냥 정상에서 홍보가 왔어 지금? 정상까지만 정상까지 왔는데 여기에선 되게 약해지고 있어요 지금. 근데 배터리가 근데 견디고 있어요? 지금 고도를 좀 올렸는데 한데 이제 문제는 그거지. 고도 올리는 거하고 상관없어 이거. 상관없잖아. 확정이 없으니까. 누가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은 아 그냥 믿고 가는 건데. 이게 산 위에서 핸드폰이 터지느냐 안 터지느냐 그 차이지. 그러니까 산에서라든지 어디서든지 야외에서 핸드폰 터지는데 무조건 된다는 거고. 확실히 동탄에서도 날리는데. 이쪽 산 쪽으로 날리니까는 중간중간에 끊기고 도심 쪽으로 날리니까 안 끊기고 그럴 수밖에 없죠. 중계기 자체가 산에는 없으니까.
거기다 착륙했다가 와봐요. 아 그러지 마. 착륙했다 시동 끄고. 그게 아니라 얘 유심을 껴야 될 거 아니야 얘가. 네? 얘 아, 유심을 꼈을 거 아니야. 거기 유심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. 그냥 빼면 되죠? 네. 그 안에 유심 들어가 있고. 하나님도 유심 있잖아요. 얘 도라이브 분리해서 뒤로 뒤로. 어디? 아니에요. 그냥 뛰는 건가? 여기? 뭐지? 여기. 여기. 근데 어차피 컴박살님 거 유심 써도 상관없잖아. 응, 무제한이니까.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구독하시고 알람 설정을 하신다면 예! 실시간 라이브를 놓치지 않을 수 있고요. 최초 공개되는 영상을 같이 볼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어디서 뭘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.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이거 부러지지 않게끔 조심해줘요. 네. 이게 시트시로는 안 되는 거예요? 잠깐만. 네, 돼요. 시트시도 돼요. 그럼 시트시로 해도 되겠다. 시트시 요만한 케이블 있으면은. 아니요, 이게 개쓸래. 요만한 사이즈 아니지? 별로 없지. 괜찮은 거 같아요. 미니에다가 그걸 다니까 완전히 날개에 날개를 달았네. 오히려 큰 박살님 더 욕심내시는 거 같은데? 미니까지?